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한 신문도 그런 제목을 뽑았던데요.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이낙연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조용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떠들썩하게 들어왔습니다. 품을잡이를 앞세우고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지요. 인천공항에 1,5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잡고 인사를 하고 뒤에는 보고 싶었습니다. 현수막 내걸고. 이제 모든 신문이 일제히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이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목을 너무나 나이브하게 뽑은 거죠. 정치 재개가 아니라 대선 출정식을 한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본 신문이 정확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제 일생이 마이크를 딱 잡고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못다한 사랑을 다 꽃피워보겠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별 의미가 안 두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은, 특히 이 국면에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은 뭐냐? 무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라는,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2022년 5월 달에 정권을 재창출하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낙연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본 사람이지요. 광역단체 지사했지요. 그 다음에 당 대표했지요. 총리했지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허울 좋은 말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 국민 저한테 책임을 주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 봉사 다한 사람입니다.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조용히 시간 보내도 될 사람이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 남아있는데 대통령 자리죠.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나라 정치판에 딱 던진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뒤집혔느냐? 때이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정식에 가까운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그 다음에 여의도의 민주당사 근처에 돌아다니는 그 수천 명의 그 정치 지망생들, 누구 줄에 서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간을 좀볼 것이다. 관망을 좀할 것이다. 엄중하게, 본인, 엄중 선생이잖아요.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 국가와 또 현재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 민주당 상황을 좀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다음 행보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겠다.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 활동 재개 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 본인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도 아주 깊게 관여를 하겠다는 그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총선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당대표 있고 김은겸 혁신위원장 있는데 아, 시끄러운 소리 마라. 다 뒤로 좀 빠져. 지금부터는 내가 역할을 할게. 내가 총선에서 지휘봉을 잡을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내가 총선 지휘봉 잡는 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왜? 이재명 대표는 언제 휙 하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아니, 불체포 특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올여름 7월, 8월 중에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래서 구속 수감이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냐? 그렇게 이재명, 이 정치적 운명이 절반쯤은 교도소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 사령탑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이제 비등하면은 이낙연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던지듯이 내비친 겁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 친낙계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당내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논의하면서 보게 될 것이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 몸을 던져 당을 구해내겠다는 말이다. 위기에 처하면 몸을 던져 당을 구해내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른 의원이 그랬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당이 위기에 처하면 몸을 던져 당을 구해낼 것이다. 민주당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살포 사건, 코인 게이트, 혁신위원장, 뭐 천안함 폭침, 이런 그것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더더군다나 저 이재명 외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딱 다리 모으고 15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이게 위기 아니면 뭐가 위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나 있고 말이죠. 2030 세대들 전부 다등 돌리고 있고 지금이 위기다. 그러면 당을 구한다. 온몸을 던져서 당을 구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서른 의원이 말한 당을 지휘하겠다 이런 것이죠. 김철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당에서 받은 혜택의 보답이다. 말은 혜택의 보답이다 이건데 총선을 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본인은 뭐 총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랬는데요. 차라리 무거운 바위를 맞드는 것이 낫지 백지장 맞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만 서로 손발이 안 맞아도 백지장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 친이낙연계 중에서 인천공항에 마중 올라간 사람이 서른, 이계호, 김철민, 윤영찬, 이병훈, 박영순 이런 의원들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인천에 서울로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은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본인 돈봉투, 코인 게이트, 혁신위원장 둘다 문제죠. 이래경, 김은경 다 문제고 싱하이밍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또 중국 방문한 7명의 의원들이 티베트까지 가서 티베트 인권 탄압은 옛날 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이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악재로 악재를 덮습니다. 악재로 악재를 덮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호남하고 40대를 제외한 전 지역 전 세대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제 7월 달부터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쭉 돌면서 북콘서트도 열고 강연도 하고 이제 젊은층 중심으로 이제 불씨를 튀어나가면서 그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할 활동을 강화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계속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면 그것이 당내 계파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손에 쥐고 있는 카드는 너무 뻔하다, 내용이. 그래서 너무나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친 이재명계, 친명계 그 강성 지지자들하고 친낙계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일촉즉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이 전쟁의 전야처럼 그렇게 그러한 불안과 긴장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악마화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번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이낙연 당신 때문이다. 이런 손가락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